규소 천해며 미모편해여 소이리 현희라하니 합의야 있고 자는 일시야라 천은 호구보야오 현은 목흑백분야오 소는 분지님 화지질야오 현은 채색이니 화지식야라 언인유차천변지미지디오 이우가이화채지식임 여유소지가채세야라 자하의 기판미이소미식구로 문지라 제발 회사 후손이라 회사는 회화지사야라 후수는 후어소야니 고공기예발희화지사의 후수공이라하니 미선이분지로 미질이후예 시옷 체님 요인요 미질연후예 가가 문식이라 왈예후훈전 제발 기여자는 상야루다 시가연시이루다 예는 필이 충신으로 미지리니 유회사의 필이 분소 미선이라 기는 유발야니 기여는 언능 기발아지지이라 사시발 자공은 인논하기지시하고 자하는 인논시지하고로 개가연시라 양시발 감수화하고 백수체하나니 충신지니 가이항예님 구모기지리면 예불허행이님 자는 회사 후수지설야라 공자발 회사 후수라 하시고 이자하발 예후훈저하니 가리는 계기지의람 비특지 언의지 표자면 능지호암 상사의 가연 시제 이차하니 야포 완시마 장구지 말즉 기위시야의 고이라 소위 기여즉 역성장지의야람 우리 말 중에 척 하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지요. 척척 그렇게. 진짜 여기 자하 같은 제자는 공자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는 대목이에요.
자하문활교소 천해며 미모편해여 소이비현해라 하니 하위야이고. 자하가 질문하기를 시경에 이런 대꾸가 있다 이거요. 교소 천해며 교묘하게 웃을 때, 이 천자는 이게 예쁠 천자인데 보조개가 여기 살짝 피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있잖아요. 미모편해여, 미모편에는 아름다운 눈이, 변자는 이게 흑백이 분명한 거야. 흰자이와 그 검은 눈동자가 분명한 사람, 눈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피우고, 또 눈이 서글서글 하면서 눈에 그 흑백이 분명해서, 소이비현해라 하니, 본바탕 소자지요. 본바탕으로, 꾸민다 라고 했으니 하위야 있고 무슨 무엇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시경엔 분명히 뭔가 두고서 표현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자는 일시하라. 일시라는 건 뭐냐면요, 빠질 일자, 도망갈 일자예요. 지금 현재 시경은 총 305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경이. 그 중에서 6편은 총 311편인데 6편은 가사가 없어요. 그냥 곡조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있거든요. 근데 3000편 중에서 공자께서 311편만 골랐다고 하시니까 빠진 내용 중에 이 예? 자하가 질문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전해지지 않는 시다. 그래서 일시라고 그래요, 이것도. 천은 호 구보야오. 구보가 보조개예요. 보조개가 좋다는 말이고. 변은 목 흑백 분야라. 눈이, 사실 눈동자죠. 눈동자가 흑백이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갈라져 있다. 즉, 분명하다 이거예요. 손은 분진이, 이게 분지라는 게 흰 바탕, 분칠할 분자죠? 분진이 화지질려. 원래 그림 그릴 본 바탕이고. 채는, 현은 채색이니, 현이라는 것은 채색하는 것인데, 화지시계라. 그림을 그릴 때 장식하는 거다. 근데 이게 동양화하고 서양화하고 차이가 있지요? 네. 동양화는 본 바탕에다가 채색을 하지만 서양화는 갖다 붙이는 서양화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흰색이 드러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언, 그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유차 천변지 미질이 우카이 화체지 시기. 말하되 사람이 이렇게 예쁜 보조개와 예쁜 눈동자의 좋은 자질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또 거기다가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그래도 얼굴 모양도 좀 예쁘고 유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 나야 화장을 해도 예쁘다 그 말이지겠죠. 그것이 마치 여유 소지 가채색이라. 마찬가지로 흰 바탕에다가 채색을 더하는 것과 같은 위치가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이 나름대로 된 사람이라야 그래야 거기다가 학문을 더할 수가 있지.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하 의기 반 이소 위식고로 문제라. 그런데 자하는 그 반대로 본 바탕 힐소자 흰 것으로서 꾸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공자 답변이 휘사 후순이라. 그림 그리는 일이 휘사지요. 희화할 때 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손이라. 후소할 때 가운데에 어조사 어자 한자를 더 넣어서
흰 것보다 뒤에 하느니라. 분 바탕에다가 그리느니라. 그 말이죠. 회사는 회화지 사야라. 회사라는 것은 회화,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이거죠. 후소라는 이 두 글자는 후어소야니 본 흰 소자죠. 힐 소자, 흰 것보다 나중에 한다는 것이니 고공기에 와요. 고공기는 이제 옛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같은 그런 저거는 글이라고 해요. 고공기에 말하기를 회화지사 후소공이라 하니 그림 그리는 일이 후소공 그 흰 것보다 공이 흰 것보다 공이 뒤에 간다라고 했으니 위 선이 분지로 위질 이후에 채오체니 시오체니 말하되 우선 분지로서 본바탕을 삼은 뒤에 다섯 가지 색깔을 거기다가 쓴다라고 했으니 유 인유 미질 연후에 가가 문식이라.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좋은 자질을 갖춘 연후에 문식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교양 국어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인이었어요. 교수님이. 한상각이라는 그 시인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이 누구한테 돈만 들면 회사 호수라는 말을 써준 거야. 평생도록 회사 호수만 쓴 거야. 그러면서 회사 호수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람 댐디미가 돼야 거기다 뭘 공부를 가리키고 하지. 그러면서 회사 호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논어를 이제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써먹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자 회사호소라는 말을 딱 하자 이 지금 질문을 한 자공이 척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왈, 예, 후혼자 사람이 나고 거기에 그 다음에 예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예가 뒤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이제 이 말을 이해한 말이거든요. 그러자 공자 말씀에 기여자는 상야로라.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그죠? 일으킬 기자니까 나를 일깨워주는 이는 상이로구나. 상이 여기 말한 자아의 본명이에요. 야, 나를 일으켜주는 놈이 바로 너구나 이런 말이에요. 시가여언시이의로다. 이제 비로소 너하고 시를 말할만 하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지요? 여언이라는 것은 비로소 이게 언자가 말할 언자를 했잖아요. 혼자 말하는 건데 실은 여언시니까 너와 함께 시를 말할만 하구나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제 좀 시 얘기를 해도 좀 알아듣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예는 필, 이, 충신으로 미지리니 예라는 것은 반드시 충신, 충신은 내 저 위에 보면 충과 신으로 주 충신하며 우리 배우셨지요. 사람의 껍데기는 체질로 돼 있지만 그 마음속에 채워줘야 될 두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축 역할을 하는 것이 충과 신이 됐잖아요. 충신으로서 본질을 삼아야 할지니 유 회사 필기 분소 미선이라. 그것은 마치 그림 그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분소로서 분자는 이게 원래 이게 쌀미변의 그 나눌 분자잖아요. 그 쌀가루가 흰 색깔이잖아요. 가루 분자죠. 가루 분자니까 이게 분소라는 것은 흰 가루로 칠해져 있는 거야. 흰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흰 것으로 우선을 삼는 것과 같다 이거야. 기자는 일으킬 기자는 발자예요. 아, 내 마음을 이렇게
개발시켜준다, 아니면 내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준다, 이거야. 기여는 언능 기발 아지지이라. 기여라는 두 글자는 능히 나의 지의 뜻과 뜻, 나의 뜻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거지. 아, 내가 그걸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한번 그쪽으로 나를 이렇게 일깨워주는구나 하는 그런 멘트예요. 사시왈 자궁은 인 논하기 지시하고 저위에 자하도 있었잖아요. 자궁은 학문을 논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를 알아차렸고 여기 자하는 인 논시 지하고로 자하는 시를 논하는 대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어. 한 사람은 학문을 얘기하다가 시를 알아들었고 한 사람은 시를 이야기하다가 학문을 알아들었어. 고로 개가여 언시라. 그래서 자하와 자공 이두 사람을 이두 사람의 본명이 상과 사지요. 다음 페이지에 이두 사람은 다 이제 시를 말할 만하다라고 한 거예요. 양씨는 이제 자연물에 비춰서 그 이치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양씨왈 감 소화하고 이게 이 오미가 뭔 뭔지 아시지요? 오미가 뭔 뭐예요? 오미 다섯 달고, 가지 말. 달고 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해 보세요. 예. 단맛. 단맛. 쓴맛. 쓴맛. 신맛. 신맛. 매운맛은 아니라 그러는데. 짠맛. 다요. 이렇게 하세요. 산. 산. 함. 신. 함. 함. 신. 감. 고. 이게 오미거든요. 산은 신맛. 산. 함. 짠맛. 신. 매운맛. 감. 단맛. 고. 쓴맛.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단맛이라야 이 화자는 이게 여러 가지 맛을 맞추는 거예요. 조미료 맞춘다고 하잖아요. 여기 맞춤을 받을 수 있고 단맛이 기본이라 이거예요. 백수체 하나니 또 오색 있잖아요. 청황적백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흰색이라야 채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듯이 사람의 본 바탕이 충신적 충과 신, 충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히 학년이 가히 예를 배울 수가 있으니 구무기질이면 진실로 굳자요, 참으로 굳자요, 참으로 그 본질이 없다면, 그 본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불허행이니 얘는 헛되이 행하지 않을지니 푸질없이 그 예가 거기에 쓰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는 회사 후수지 설려라. 이것이 바로 회사 후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지. 회사 후수의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옛날 어르신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바른 자세를 얘기하셨을까? 그죠? 바르게 앉아라. 그죠? 그리고 또 틀림없이 마음이 바르야 공부를 한단다. 이런 말 하시거든. 근데 그 이치가 바로 이 회사후수거든요. 이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 자세가 바르게 돼야만 몸도 이게 따라오는 거니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공자왈 회사후수라 하시고, 공자께서는 회사후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하왈 예후혼자 하니, 자하는 얘가 뒤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 가위 능 계기지라. 능히 그 뜻을 이어받았다고 할 만하다 이거지. 비 그랬으니 이
여기 자궁이죠. 자궁 같은 경우에는 비득지 언의지 표자면 언의지 표가 뭘까요? 말한 의도의 겉으로 그러니까 언의지 표니까 그게 그 언외의 이치지, 그죠? 말 너머의 이치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터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능지호와, 이렇게 뒤받아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회사오수다. 그림 그리는 일은 본바탕, 칠한 뒤에 하는 거다. 본바탕이 있은 뒤에 채색을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서 퍼뜩, 아, 선생님, 그럼 예라는 것은 뒤에 하는 것입니까? 예를 뒤에 한다는 말은 뭔가요? 본바탕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예의를 배우고 예의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공자의 말씀 이면을 알아들은 거다, 이거지. 상사, 가여, 언시제, 이찬이, 상과 사. 그죠? 상과 사가 바로 자궁과 자하의 본명이에요. 상사는 가여, 언시제. 상사가 가히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한 것이 이찬이, 이것 때문이니.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이니. 약부 완시모 장꾸지 말즉, 만약에 완시모 장꾸지 말, 장꾸는 한 이게 문장 한 문장, 구는 한 구절, 그게 장꾸예요. 그 장 한 장과 한 구절의 끝 부분만을 그 문장만을 글귀만을 완심 마음에 구경한다, 즉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위시야 고의의라, 그 시를 공부하는 것이 고루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저는 그전에 그 말뜻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야, 어떻게 맨날 입으로만 글을 읽냐,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입으로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치를 내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완시머 장꾸지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거의 글귀만 달달달 이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그 글귀 속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서 그 이치를 이렇게 짚어보고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경을 읽는 사람은 그 시를 공부하는 것이 고루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동생님도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서예를 다 배울 때는 처음에는 금방 멋있는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은 고루한 것 뿐이에요. 그 이치를 깊이 터득하다 보면 자형이야, 삐뚤어지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죠? 그거를 이 글귀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어는 맹자 읽을 때하고 논어 읽을 때하고 완전 다른데요. 맹자는 아주 칼로 무를 베듯이 아주 명쾌함이 있다면, 논어는 훈훈함이 있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 의미심장이라는 말 배우셨죠? 의미심장함을 느끼는 거예요. 소위 기어즉 역상장지역이라. 공자께서 하신 겸사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일으켜준다, 내 생각을 이렇게 키워준다라고 하신 것은 또한 상장지의예요. 우리 교학상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럴 때 장자는 상성이로 써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라날 장자로 쓰이는 거예요. 서로 실력이 자랑하게 해주는 것, 그게 상장이에요. 그래서 상장지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귈 때 이왕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 사귀라고 저희에 배우셨잖아요. 무우불여기자라는 말 배우셨지요. 그 이치는
상장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로에게 서로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자꾸 만나고 해라. 그런 말이죠.